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을 찾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찰단에 대해선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정부 공세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거리가 파란 풍선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규탄 대회를 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을 벗어나 전국 단위의 장외 투쟁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염수 방류 시 이곳 부산이 직격탄을 맞는 만큼 비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해양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라고 하면 못 먹을 정도인데 아마 각 가정에서 드시는 분들은 얼마만큼이나 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단상에 오른 이재명 대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 앞서 이 대표는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업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바닷물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일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네. 노력이면은 무조건 어떻게든 방류를 못하게 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야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여당의 비판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하루에 1리터씩 10리터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게 정말 괴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결의안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